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영의 박태환 선수 어제 하루 종일 대단한 화제였습니다.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열린 동아수영대회에서 1500m에 이어 어제 200m에서도 또 1등을 했기 때문인데요. 박 선수는 저희가 여러 차례 알려드린 것처럼 도핑 파문 때문에 지금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국제적인 처벌은 이미 만료가 됐지만 우리나라 체육회 규정 때문에 못 나가게 된 거죠. 박태환 선수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스승입니다. 노민상 감독이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합니다. 직접 만나보죠. 노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태환 선수는 지금도 연습 중이라고요? 아, 그럼요. 지금 예. 오늘 새벽에 또 연습을 했습니다. 오늘은 몇 미터 출전하죠? 아, 400m에 출전하죠. 400m.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? 오늘도 좀 1등 하겠습니까? 아, 1등은 뭐 당연히 1등 할 거고요. 이제 우리가 기록을 얼마만큼 그동안에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훈련했던 거에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, 그게 중요하죠. 오늘도 1등, 내일 100m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그럼 목표는 내일도 1등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은 4관왕이 되는 건데. 네네네. 근데 노 감독님,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3관왕 아니라 4관왕을 해도 현행 체육회 규정대로라면 리우올림픽은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? 아, 좀, 가슴이 좀 아프죠? 어제 그러셨어요. 물러설 데가 없다. 박태환은 대한민국 수영의 유일무이한 세계 경쟁력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,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? 저는 그 18개월 동안에 그 선수가 좌절과 그런 속에서도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, 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그 뭐 여러 가지가 그 제한적인 게 있었겠어요. 라는 거 다 이겨내고 있는데. 예. 이런 걸로 인해서, 물론, 당연히 그 규정을 따라야 되고 하겠지만, 예. 그래도, 그, 스승으로서 얘기 드리자면, 기회는 한 번,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. 반성하고 있다. 충분히 하고 있다. 지금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다. 하지만, 그럼요? 국제적으로 받아야 될 벌은 다 받았으니,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. 예, 용서해달라, 그거죠. 이거는 그냥 노민상 감독님 말씀입니까? 아니면 박태환 선수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요? 아마 선수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. 그 옆에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. 운동하는 거, 연습하는 거. 네.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? 저는 태환이가 지금까지 그 쭉 지켜오면서 그, 참 어렵거든요. 그 훈련을 임해가지고, 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, 그 본인이 아주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, 또 팀의 어린아이들이 가르치는 모습 보고, 아, 진짜 수영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고,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. 예, 예.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. 이번에 리우올림픽 못 나가면 사실상 나이로 봤을 때 다음 올림픽은 좀 어려운 건가요? 메달 따기는? 아, 이제는 좌절을 먼저 해버리니까 예. 뭐 희망이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. 그래요. 근데 지금 청취자 1257님 외에 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네네. 그래, 국제 규정에 대한 처벌 다 받은 건 안다. 하지만 국내 규정에 따르면 국제적인 벌을 다 받은 만료된 그 시점부터 3년간 국제대회를 못 나가게 한 건 네. 스포츠맨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. 즉 네네. 메달 못 따도 좋으니 자랑스러운 체육인이 돼야 되는데 박태환 선수는 약물 복용이라는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을 어긴 거 아니냐. 그렇다면 국내 규정 따라야 된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물론 이제 그게 그 규정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. 예.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그 잘못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.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은 예.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선수한테 자성과 반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그 성찰의 시간을
충분히 가졌고 반성하고 있고 그렇다면 기회를 한번은 주는 것도 예. 좋지 않겠느냐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. 청취자 이은노님, 벌을 이미 국제적으로는 받았는데 체육회가 좀 너무하다. 본인들에게나 좀 엄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는데요. 네네. 청취자 문자 중에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라는 곳이 있죠. 네네.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이중 처벌은 하지 말라는 판결이 이 다른 나라 선수한테 나온 적이 있습니다. 박태환 선수도 여기 좀 가져가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들어옵니다. 아 저희는 뭐 그런 거보다는 대한체육회 결정에. 예, 따르고 싶고요. 예. 예, 또,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, 그렇지만, 한 번 기회를 주시면, 예. 진짜 멋진 한번 제기하는 모습을 스승으로서 꼭 보고 싶거든요. 그게 제 마음입니다. 기회를 한 번 달라. 지금 그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계세요.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야기이신데, 네. 청취자 2824님이, 박태환 선수도 저 스케이트의 안현수 선수처럼 러시아로 귀화하세요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온 데 아닌 게 아니라 스포츠평론가 최동철 씨가 얼마 전에 제2의 안현수 사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? 박 선수가? 그 안현수 선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? 그러나 저희는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초도 안 해봤습니다. 또 그렇게 할 의향도 없고요. 예, 예, 그럴 의향 없고. 아니 근데 체육회가 지금 제발 봐주십시오,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지금 문을 열 것 같지 않습니다.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했지만 아주 입장이 확고하거든요. 그럴 경우에 정말 못 나가는 건데요.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그 룰을 따라야 되지만.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규정을 바꿔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왜 박태환 선수가 왜 특정인입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. 자꾸만 그 특정인이라고 단서를 나는데. 예, 왜 박태환만이냐? 이런 얘기 하죠? 예, 근데 그건 아니고요. 다만, 그 규정이라는 것은. 예. 누구를 위해서 그 규정을 저는 뭐 만들어, 물론 당연히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스포츠인들이 그 규정을 따라야 되지만 규정이 있는 그러나, 한 따라야 하지만 예 그러나 자 우린 또 한결에 이게 있잖아요. 반성과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규정도 거기에 따른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바뀌어야 한다. 들지요. 알겠습니다 감독님. 예. 박태환 선수가 사실 오늘 직접 좀 나오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뭐 이 시합 중이라 그게 당연히 어려웠고 네네. 대신 좀 국민들께 전해달라고 한 이야기가 있다고요. 네네. 어떤 겁니까? 아, 용서해 주시고, 또, 저희는,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요. 또, 그렇게 할 거고, 거기까지 기록을 올리기까지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? 예, 때로는 울기도 했고, 예, 때로는 아파서도 이런데도 와서 연습을 했고, 예.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깝다는 거죠. 용서해 주십시오가 박태환 선수 네. 말이군요. 그러니까 꼭 하고 네. 싶은. 알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, 박태환 선수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감독입니다. 노민성 감독이었습니다.